슬램덩크 으스즈메의 문단 속개 대박으로 1분기에만 84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는 1973년 정욱이 세운 우원 프로덕션즈의 기원이며 1976년 일본 토에이 동화로부터 하청을 받기 시작했고 1977년에는 대원 동화로 법인명을 바꾼 후 은하철도 999, 캔디캔딕 등의 일본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을 맡아 기업을 키워갔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드래곤볼, 슬램덩크 등을 수입해 초대박을 터뜨리며 대원미디어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채널J를 사들이며 일본 영상 매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0년 이상 일본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원미디어. 과연 일본과의 연결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